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분보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이것은 1310캐럿짜리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또 하나가 나왔네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실제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딱 포스가 완전 달라요. 주로 육식 곡물 티라노사우루스 겔이 블루 다이아몬드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이건 아예 붙질 않아요. 이것만 갈려나가고. 그냥 봐도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느껴질 거예요. 삼각형의 조직 구조 패턴이 보이죠, 안쪽에. 그죠? 오른쪽 요렇게 보면 이제 삼각형이 딱 돌아가면서 보이잖아요. 이쪽 부분 라인에 요렇게 삼각형이 딱 이렇게 가죽처럼 딱 있고. 이 은갈치색, 흑연처럼 딱 보이는 탄소의 동소체. 전형적인 뭐 삼각형이 딱 보이고, 갑옷처럼 보이기도 하고, 공룡 갑옷처럼 보이기도 해요. 너무 이뻐요. 와, 굉장합니다. 여기 좀 내포물을 가지고, 와, 이게 블루 다이아몬드의 매력이에요. 이게 보시면 블루 다이아몬드 뭐예요?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와우. 놀래, 이게, 와, 이게. 생기증이 날 정도. 너무 이뻐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완전. 너무너무 생기증 나요. 너무, 약간 멀리서 떨어져 봐야지. 이렇게만 봐도 멋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매력. 자, 뭐 갈면은 아예 뭐 알다시피 아예 붙질 않아요. 붙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이게 이제 갈리면서 아예 갈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투과율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현재 상당히 질이 좋은, 완전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두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진하게 좀더 들어갔으면 좀 아쉽겠죠. 이 정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투과율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참 아주 재미있는 건데 경도도 탄소 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석 감별기 확인도 해야죠. 돌아가면서 와 이게 지금. 보통 물건이 아니네요. 그냥 봐도 삼각형 형태 패턴도 보이고, 이거 보십시오. 와, 이게, 이야. 무슨 낮은 자기에도 이런 낮은 자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자, 이제, 감별합니다. 올라가겠죠. 갑니다. 네, 자 이쪽도 잠깐만 잘 잡아요. 요렇게 잠깐 요렇게 이게 정상. 그다음 바깥 표면 이게 조금 더 줄여가지고 봐야지. 네, 바깥 표면도 보고. 자, 요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자, 요렇게. 뭐 거의 뭐100% 블루 다이아몬드는 맞네요. 자, 그다음에 이런 데서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아예 붙질 않아요. 있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아주 질이 좋은 네, 와우, 이 색감 보십시오. 이게 블루 다이아몬드의 어떤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보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